자, 진도가 처음 시작이죠, 그죠? 진도가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 진도 하기 전에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특이한 게 3차 공고가 났죠. 원래 공고가 나면은 바로 접수합니다. 공고하면은 바로 그 10일에서 12일 접수를 하거든요. 하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공고하고 이거 접수하고 떨어져 있죠. 원래 다음 달에 공고거든. 다음 달에, 그, 다음 달한 25일쯤 원래 공고라서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IMF가 97년도예요. IMF가 97년도. IMF가 97년도인데 IMF 이래의 최악의 실업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막, 좀 자기들 책임 아닌가. 그죠? 최저시급도 조금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려버렸고, 최저임금도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실업난이, 그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요번에 이런 사실, 이건 뭐좀 꼼수인데, 공고하고 접수가 아니고 공고를 해버렸고, 접수는 한달 뒤에 하는 거죠. 이랬습니다. 지금 실업난이 엄청납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책상 물림 그래요. 책상 물림.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이론만 바삭한 사람. 책상 물림. 이걸 책상 물림이라고 하거든요. 책상에 공부만 해서 입만 살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이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경제가 자기들 생각하고 틀린 거죠. 최저 시급 올려주면은 알바생이 최저 시급으로도 먹고 살수 있다가 아니고 잘라버리잖아. 맞죠? 잘라버려요. 그래서 편의점 지금 주인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부부가 그거 20, 30까지 일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알바생 안 쓰고 해도 남는 돈은 1인당 130만 원밖에 안 남는 거고 260만 원 남는 거지. 그럴 바에 편의점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실업률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진짜 많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있잖아요. 그죠? 잘 다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려버려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집에 가장이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완전 개판되겠지. 그죠? 근데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우리가 아산에 경찰 교육 개발원 있죠? 아산에. 아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대가 있고 아산에 경찰대학교가 있고 경찰 교육원이 이름 바뀌어서 경찰 인재 개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연수원이 있죠. 수사연수원, 이거 학교입니다, 학교. 전부 다 이거 학교예요. 그래서 아산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학교, 여기가 개발원, 여기가 수사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중앙학교는 지금 충주에 계속 있죠. 중앙학교는 이사 와버리면 충주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한 하루에 3천 명이 외출 나가서 생맥주 한 잔에 통닭 하나만 먹고 와도 이거 대단하거든.